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든 관심이 없는 사람이든 페라리란 이름은 그 누구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페라리 같은 경우는 1929년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자동차 브랜드고요. 레이싱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회사예요. 이쪽에 보시는 2019년 시기에 페라리 488 피스타라고 있을 거예요. 피스타의 뜻은 이탈리아어로 레이싱 트랙이란 뜻. 실제로 페라리의 F1 기술력을 전부 다 이 친구한테 때려 박은 거예요. 제어널 보시는 3900cc의 V8 트윈 터보 차저 엔진으로 출력이 711마력, 토크가 무려 79kg. 게다가 중량은 1.3톤밖에 되지 않고 있죠. 실제로 이 차를 사려면은 대략 한 4억 7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상에서 구매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떤 색깔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골라드릴게요. 900클릭. 제 페라리가 도착을 했군요. 이 아름다운 페라리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극강의 다운포스를 위해서 본넷을 그냥 위에서 눌러버렸네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눌렀습니다. 여기 밑에 뚫려있어요. 전면부를 보시면 초롱초롱한 헤드라이트, 이쪽에 큼지막한 라이트가 하나, 그리고 뒤쪽에 LED가 쭉, 뭔가 스플릿에다가 카본 날개를 덕지덕지 붙인 느낌. 카본으로 만들어진 스커트, 카본 휠. 참고로 얘는 앞에도 20인치, 뒤에도 20인치예요. 핸드 앞쪽에도 엄청 큰 카본 에어덕트가 뚫려 있어요. 아니 그나저나 테일램프 모양이 되게 특이하네요. 뭔가 대포 같은 테일램프, 그리고 주변은 카본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페라리의 주행 성능을 책임지는 넓적한 디퓨저까지.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든 그 대각 고르치. 먼저 앞쪽에 거대한 프로크가 있어요. 너무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사람 하나. 다음에 뒤쪽 엔진룸. 이 디테일을 보세요. 488 피스타. 손잡이는 끈으로 되어 있고 페라리. 오케이. 시트도 상당히 푹신해 보이고요. 중간에 구멍이 뚫릴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식은땀을 흘려도 빠르게 말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동부터 켜볼게요. 스타트. 이것이 바로 페라리 트윈터보의 소리구만.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개입한 만큼은 확실하게 보이는군요. 운전자 중심으로 꾸며져 있는 송풍구의 디자인, 그리고 내부 공간이 전부 다 카본 아니면 알칸타라죠. 대시보드 보세요. 이 디테일. 이쪽을 보시면은 나름 아날로그 감성도 챙겨줬고, 차량의 제어는 제로백 2.2초, 최고속도는 338km. 제가 차를 타고서 시내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아, 저쪽에 구경꾼이 있군요. 지금 이쪽에 시민 같은 경우는 페라리에 눈을 못 대고 있어요. 아, 이쪽에 있는 시민들이 제 차에 관심을 보이는군요. 제가 주행 성능을 간단하게 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풀악셀. 확실히 700마력은 보통이 아니에요. 확 튀어나가는 느낌. 지금 100km 여러분들. 이번엔 페라리의 핸들링을 살짝 볼 거예요. 오른쪽으로 나이스샷.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후륜차의 이점을 굉장히 잘 살리고 있죠. 확확 돌아가는 핸들링. 바로 이제 레이스를 즐겨볼 건데 간단한 튜닝을 해볼게요. 먼저 엔진 레이싱 V12, 6.3L V12 하이브리드. 이거 골라드릴게요. 구동장치는 사륜, 그리고 트윈터보 골라드리고, 다음에 앞버퍼 바꿔드릴게요. 리어윙도 바꿔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타이어 건드리지 않을게요. 앞타이어 폭풀업, 뒷타이어 폭풀업.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앞쪽 드랙 폭풀업, 뒤쪽 드랙 폭풀업.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7단 장착 완료. 동력 풀업, 레이스용 차동장치 장착. 레이스용 스프링, 앞쪽 안트루바 풀업, 뒤쪽 안트루바 풀업. 그 다음에 CC는 넘어갈게요. 차체 경량화 풀업, 에어필터 풀업, 연료 풀업, 전방장치 풀업, 밸브 풀업, 인터쿨러 풀업.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700마력에서 1400마력으로 900클릭. 그리고 기어비 바꿔줘야 돼요. 얘를 쭉 당기시면은 제로백 1.4초에다가 최고속도가 413km 됐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바로 레이스를 즐겨볼 거예요. 언덕 꼭대기 내리막. 멤버를 보시면은 부가티 디보, 코넥스가 아지라, 로터스 에비자, 포르쉐 918, 페라리 F40. 진짜 강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1인자가 무엇인지 증명을 해드릴게요. 왼쪽 오른쪽 길막하지 마시고 쌩쌩. 아, 코닉스그 브레이크. 오 마이갓. 아, 살짝 위험했. 아이고, 망한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제작! 그리고 자동차의 성능을 제대로 이끌려면은 저처럼 그냥 대충 튜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 공기압 조절도 하고 서스펜션 각도 조절도 하고 그런 식으로 튜닝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조종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5등. 아, 제가 자동차 튜닝을 조금 바꿔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걸로 S1 로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튜닝을 받을 때는 이 등급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동차의 출력과 밸런스가 잘 맞아야 진짜 성능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번 멤버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 세스테르멘토, 아폴로, 페라리 FXXK. 아니 나는 왜 S1 등급인데 상대팀이 왜 이렇게 다 높아? 준비하시고 출발. 앞에 다른 자동차들 넘어서 이쪽으로. 제가 지금 2등이에요 뭐 어떻게 달린 건지 모르겠지만 속도 조절을 잘하면서 제대로 한번 달려볼 겁니다. 이렇게 뭔가 되게 스무스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쪽으로. 아, 망했네. 내 차자. 여기서 점프. 잘못된 곳에 착지. 제가 그래도 컴퓨터보단 빨리 가야겠죠. 아, X등급을 직진 코스에서 어떻게 잡냐고. 자, 지금 달려야 돼, 지금!
미션 클리어.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2850점. 우와 대단하구만. 여러분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분의 튜닝도 한번 써볼게요. 아니 왜 나만 S1이지? 망한 것 같은데? 어차피 꼴찌는 확정이야.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와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나보다 운전 잘한다고. 브레이크 살짝 드리프트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잘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튜닝에 따라서 조작감이 완전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핸들이 완전 쫙쫙 돌아가는군요. 맵이 정말로 끔찍하네요. 이쪽으로 오른쪽 속도 들어가시고 이쪽으로 오케이. 안돼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1등은 맥라렌 F1. 이번에는 차체 강성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절벽에서 한번 뛰어내려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떨어지면 많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출발 갑시다. 절벽 밑으로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다시 한번 더 점프하시고 잠깐밖에 굴렀죠. 턴 살았습니다. 내려오시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샷. 미션 클리어. 이번에는 절벽을 올라가 볼게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안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찐 막판. 이번에는 레이스를 꼭 이겨보겠습니다. 페라리 FXX 레제라 황하니 와이라 출발. 지금까지의 서름을 모두 만회할 기회예요. 나오시고 이번에는 제발 순위권에 들기를 바라면서 브레이크 속도 조절 진심으로 합니다. 진심으로 어렵구만 어렵구만 정말. 여러분들 제가 멘트를 치지 않고 진지하게 가볼게요. 미션 클리어. 5등. 이번에는 페라리를 좀 험하게 타볼게요.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 박치기. 지금 유리창이 깨지고 후드가 깨지고 아직은 더 탈 수 있어요. 아니 그나저나 제 사이드미러 어디 갔죠? 마지막으로 바다를 가자. 바다 하이어먼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페라리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